그 사람들이 주인공인 거지. 그렇죠. 그렇죠. 주인공을 하는 거예요. 거죠? 아줌마 잠깐 나와봐요. 아니. 사실 제가 좀 조연, 주조연으로 많이 역할을 맡다 보니까 주인공이 좀 되고 싶은 생각이 되게 욕심이 많이 들었었어요. 그때, 제가 잠깐 그래서 좀 욕심을 내서 연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되게 힘들더라고요. 제가. 주인공이었어요, 그래서? 네, 그때는 이제 예, 두 사람이 주인공이었는데 이제 이쪽 분량이 좀 더 이렇게 좀 셌었어요. 그래서 좀 굉장히 막 누구였어요? 그 상대 배우가 같이 했던 아니 그 드라마가 없었던 거니까 자기가 욕심난 건데 네, 뭐, 괜찮아요. 아니 근데 영훈 씨가 주인공이었어요. 이영훈 씨가 1일 연속극 아 이영훈 씨? 제가 1일 연속극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영훈 씨가 뭐하지 그 친구? 아니야 사람을 왜 그런 식으로 보세요. 이영훈 씨를 난 좋아해. 왜냐면 이런 얘기는 나 진짜인 게 제가 약간 입이 삐뚤어졌어요. 근데 이영훈 씨가 살짝 이게 예, 약간 연기할 때 그게 너무 난 매력적인 거야. 그래서 이영훈 씨 볼 때마다 항상 관심 가고 정이 가는데 아, 좀 닮았어요. 약간 왜 그래? 왜 이렇게 보고 이영훈 씨랑 아니 근데 그냥 낙천적이네. 이 코가 이렇게 입이 이렇게 좀 비슷해. 아니 근데 이영훈 씨 요즘 그 저기 공포 드라마에서 주인공 하는 거 제가 알아요. 네, 예, 예, 맞아요. 나 이영훈 씨 좋아해. 아, 근데 이제 그때 욕심을 좀 냈군요. 근데 처음부터 이제 제 분량이 좀 많았었어요. 그 역할이 예, 그 분량이 좀 많았었고 이제 영훈 씨가 이제 나중부터 이제 같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좀 그런 신이었는데 그때 진짜 제가 정말 입이 진짜 막 입을 꽉 물고 이제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. 정말 그게 좀 역효과였구나. 역효과요. 아 그럼 이제 그러면 이제 그게 그러면 이게 자꾸 제 욕심이 앞서니까 그 저는 에너지는 더 소모가 되고 화면에는 더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는 하는데. 뭔가 부족한 것 같은 거. 근데 제가 깨달은 거예요. 아, 내가 욕심을 부려서 이렇구나.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제 그냥 원래도 그랬지만 아, 어떤 역할이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제 역할에 몰입해서 잘 하자.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. 그래요. 아니, 근데 우리는 연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더 객관적일 수가 있거든요. 이렇게 보면은 뭐 굳이 저렇게 주인공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굉장히 참 매력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막 주인공을 하기 위해서 막 노력 좀 필요 이상의 힘을 쓰는 분들 보면은 맞아요. 결국 결과가 좀 안 좋게 되는 경우가 있죠. 네. 그리고 그 후로 좀 마음을 비우고 다시 되게 많이 비웠어요. 되게 많이 비우고 다시 처음으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좀 그 제가 이제 주신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그래요. 그래서 뭐 키스 같은 거 있으면 하고 아니 무자식 삼팔자 무자식 삼팔자에서 연기를 얼마나 잘했는데 우리 진짜 손대는 거지 뭘 그래 그쵸 연기 보면서 아니 우윤아가 저렇게 연기를 잘했나 물론 뭐 대본이 뭐 훌륭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거 연기 못하면은 안 되는데 반응이 좋으니까 이렇게 자꾸 올라가니까 이게 설마 키스한다고 그래프가 이렇게까지 올라가요? 아 진짜 이렇게 올라가요? 그럼 좀 낮아지나? 근데 주도적인 역할하고 봉태길 씨도 키스씬 많이 했잖아요. 저는 뭐 많이 했죠. 예 왜냐면 김아중 씨가 기억이 별로 안 좋. 너무 과격하게 해서 너무 아니 왜냐면 그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아중 씨는 신인이었고 저는 그때 또 경험이 있었는데 그 신이 뭐였냐면 아중 씨는 뭔가 굉장히 능숙하게 저를 리드하는데 나는 막 내가 막 흥분을 해서 막 아중 씨한테 막 먼저 이렇게 덮치고 그래야 되는 신인데 제가 너무 빨리 한 거예요. 그러니까 너무 당황을 했나 봐요.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입술에 피가 났어요. 부딪혀서 아니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생각을 해봐 이렇게 왜 개인적으로 연기 때 아니 그 피를 내면 어떡하냐. 그 사태질이 너무한 거 아니야 형 나한테. 아니 근데 이게 막 있어. 너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은 나잖아요. 맛은 그 피맛이 아니 나요. 그 아중 씨 표현에 의하면 이러고 찍었대요 그냥. 진짜 그래서 이러고 찍어서 제가 무슨 뽀뽀를 아니 입 아니 무슨 키스를 하는데 입이 좀 나와 있는 거 맞는데 이렇게 아주 느낌에 느낌에 아니 근데 이게 막 아니 너는 그럴 수 있어. 양동훈 씨는 키스를 해봤죠? 아 뭐 미인들이랑만 했어요. 양동훈 씨는 아 장난하시라고도 하지 않았어요? 논스톱에서? 에이 뭐 이나영 씨, 한가인 씨 아 그러네. 그거 뭐예요? 김태희 씨랑 이거 깨무는 거 뭐지? 깨무는 키스. 소주 마시면서 김태희 씨랑 했었어? 왜? 어? 키스 씨는요? 그럼요. 김태희 씨랑 같이 이나영 씨 이나영 씨, 한가인 씨 아 여배우 보기 진짜 많아. A급 분이랑 봤는데 저 수영 씨 진짜 너무 저 거만한 표정 보는 거 같아요.
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뭐 김태희 씨랑 하는 장면 같은 데서는